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존 월이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에 그 질병이 유행했던 기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굉장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하네요.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가 벌써부터 함께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우승이 궁금한 사나이 폴신의 다음 시즌은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무릎 부상을 당한 다닐로 갈리나리가 회복하는데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이 RJ 베럿과 4년 루키 연장 계약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중이며 그 규모는 120밀리언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브루클린과 마키프 모리스가 상호 관심 있으며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도니스 아슬렘이 펠 라일리와의 첫 만남을 가졌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마이애미에서의 첫 두 시즌 동안은 라일리에게 말도 못 붙였다고 했네요. 다음 2023년 신인 드래프트 유력한 1순위 후보로 프랑스 빅맨 빅터 웬반야마와 미국 국적의 가드 스콧 핸더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GM은 웬반야마가 엄청난 신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텝백 점퍼, 볼 핸들링이 가능하고 심지어 가드까지도 수비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네요. 그리고 핸더슨에 대해서는 현 시대에 걸맞는 스코어러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스비 미하일룩이 토론토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틀랜드가 포워드 디디 루자다를 웨이브했네요. 신인 빅맨 크리스천 콜로코가 3년 5.23밀리언 달러로 토론토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첫 두 해는 완전 보장이라고 하며 마지막 24-25 시즌은 비보장 계약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